제가요? 그럼요. 아니, 네, 식당 안녕하세요. 주인이 하셔야지. 안녕하세요. 몇분 들어오셨나? 17분. 아, 예, 많이 들어오고 여기의 있어요. 식당의 주인 임재현입니다. 지금 제가 오다 보니까 여의도, 그러니까 사무실 여의도인데 꽃이 엄청나게 많이 폈습니다. 그래서 길에 사람이 그득그득해서 제가 차가 너무 밀려가지고요. 조금 늦었습니다. 네. 이제 오늘 좀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멀리 저기 부산, 남쪽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우리 강웅겸 변호사님 소개해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수용구에서 온 강윤경입니다. 부산은 지난주에 벚꽃이 한참이었습니다. 아, 확실히 남쪽이라. 네. 네. 아르네요, 저희가 확실히. 네. 그 따뜻하네, 부산? 근데 바다 때문에 좀 춥지 않아요? 그렇죠. 바람 불면 그죠. 춥고. 예, 네, 그렇더라고요. 바람 불면. 그래도 겨울에 영하로 잘안 내려가니까 따뜻해지죠. 아, 그렇구나. 네. 옆에 안 소장님도 계신데 예. 바쁘십니다. 아니, 지금 강경 TV 구경하고 있어요. 아, 구독자 강경 TV도 있습니까? 3,100명. 오늘 같이 하고 아, 있어요. 여러분, 강경 TV, 우리가 4,000명 좀 그렇고, 3,100명이니까, 3,200명은 최소 만들어드리지 않을까요? 안녕그립니다. 반갑고요. 임세은 식당 제3회 금요 디너 생방송. 함께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이고 보람이고. 우리 임세은 식당 TV, 18,900? 17,700? 17,700. 네. 오늘로 좋아요. 17,800을 돌파하고, 주말로 2만을 돌파하자고요. 네. 앞으로 강경 TV 최소 1만 명을 저희가 함께 돌파하겠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인사이트 TV 최근에 2만 2천을 돌파했죠. 우리 자매 TV, 인사이트 TV도 같이 네 군데가 생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분이서 오늘 티카티카 많이 하시고 저희 옆에서 아니, 얘기를 보조하면서 되게 많이 듣는 시간. 예. 저는 계속 방송에서 떠들고 와가지고. 네. 많이 듣도록 그 전복민? 전복민이 그 지역구 의원이세요? 네, 저희 지역구 아. 전복민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네. 그 스트레이트 뉴스의 기사 아니 기자에게 이제 그 아버지가 부친이 네. 3천만 원을 제시해가지고 회유하려고 세장이면 돼요. 그랬죠. 했다. 세장이면 되겠어. 그랬죠. 세장. 그게 되게 돈 많지 않나요? 예. 얼마 전 대상 공개했을 때 2등인가 3등인가 천억. 했었는데. 이번에도 1,000억? 자기가 야. 의원 자신이 천억 갖고 있고 집안 재산은 뭐 10배 정도는 되겠어요. 네, 그렇게 돈 많은 분은 굳이 정치를 해야 집안이 다 됩니까? 건설회사야. 아버지, 형제, 뭐할 거. 아니, 임세은 소장님이 고발도 하셨잖아요. 언제 했죠, 그때 그거? 민생경제연구소랑 황희두 PD님이랑 네. 저도 고발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 강기윤 저보다 많이 하는 전복민 거예요. 이주환을 고발해서 강기윤은 기소가 됐고요. 네. 그 토지보상 사기를 쳤다. 그다음에 전복민은 진짜 석연치 않게 무혐의 됐는데 뭐 공정위 결과를 기다리겠다. 공정위도 조사를 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주환도 약간 세연제 무혐의 됐는데 이주환이 그것 때문에 저한테 2억을 소송을 걸었어요. 네. 어? 제가 1심에서 이겼죠. 지금도 항소심 진행 중입니다. 자, 제가 간단히 두분 소개하겠습니다. 두분다 부산하고 특별한 연고가 있죠? 네. 부산의 딸, 부산의 씩씩한 우리 민주당의 미래 정치인 강용 변호사님. 얼마 전에 부산의 좌우중도합작 집회를 할때 임세훈 소장님이 먼저 내려가는 거예요. 제가 갈때 태워다 드리겠다 그랬더니 아, 자기는 부산에 연고가 많대요. 이모도 만나야 되는 어머님이 부산인가. 네. 진짜 부산의 딸. 나경원이랑 달라. 외갓집. 진짜 부산의 딸이었던 아,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외갓집 가서 이제 큰 이모, 작은 이모, 근데 조카들, 그러니까 외조카들 다 살고 있어서 만나서 또술 한잔 꺾었습니다. 아. 어쩐지 그 다음날 좀 텐션이 업돼 있더군요. 좌우중도합작 얼굴이 집회 부어서 때. 나왔죠. 예. 제가. 그날 처음으로 야외 생중계를 하더라고요. 혼자서. 핸드폰으로 집회 생중계하고. 요즘엔 집에서 심야 심야 식당 보셨죠? 예. 이 낮에 이렇게 정성껏 들인 스튜디오 방송보다 여기가 여러분 빨려들어가는데. 민생경제연구소 스튜디오이고 지금 스튜디오는 우리 탕디 PD님 수고해 주시고 계시고 소리소리 박예선 아나운서님 응원하고 계시는데 근데 집에서 혼자 하는 걸더 많이 봐. 나 와. 근데 이게 너무 쓸데없는 얘기 계속 하거든요? 네. 근데 이것도 빨려들어. 신기해요. 그래요? 훨씬 이게 빨려들어. 들으셨어요? 윤석열 탄핵 타도 이런 이야기만 듣다가 잤어요. 질리잖아요. 그쵸. 졸리죠. 자, 이제 진짜 쌍가용으로 두 들으시나? 분이서 계속 이야기하십시오. 저는 네. 강경TV, 임세식당 TV를 쭉 보면서 네. 이야기 좀 아니, 가져오겠습니다. 지금 댓글에, 댓글창 채팅에 우리 강윤경 TV 네. 구독해 주셨다고. 아, 벌써? 아, 네, 이거 지금 강윤경인데. 누구 거 트신 거예요, 지금? 안진걸 TV. 예. 임세은 아, TV로 예. 바꾸세요. 임세은 임세은 TV로 식당. 바꾸세요. 왜냐면 안진걸 TV 제가 먼저 두 분이 임세은 식당 TV를 보면서 하고, 강경, 저는 제가 강경 바로 TV랑, 나오네요, 여기. 예. 네. 저는 안진걸 TV, 제가. 강경 TV, 인사이트 TV를 왔다 갔다 하면서 댓글 소개해 좋습니다. 드릴게요. 네. 자, 여러분, 지금 제가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두 분에게 넘기겠습니다.
안진걸 TV, 강영 TV, 임센식당, 인사TV 서로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홍보하기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나름 시너지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사실 미디어워치 독자들도 많이 들어와 주셨고, 어제도 매불쇼 와가지고 제가 임센식당하고 안진걸 TV 하겠어요. 그랬더니 안진걸 TV는 한 200명 정도 늘어난 것 같고요. 임센식당 TV는 이제 저분이 매불쇼 주인공이니까. 뭘 한 3, 400명 정도 늘어났더라고요. 근데 계속 늘어나요, 지금. 매불쇼 한번 나왔다 오면. 제가 홍보를 해도 의리가 있어요, 매불쇼. 팬들이 네. 이제 다음에 매우 시간은 제가 강경 TV 한번 이야기할게요. 자, 두 분 이제 이야기 좀 하십시오. 그래서 몇 표 차이로 어떻게 석패하신 건가요? 어떻게 하셨나요? 석패는 아니고 표 차는 컸습니다. 제가 41% 나왔었어요. 아, 그래도 많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부산인데. 네, 부산에서는 많이 네. 나왔고 그런데 이제 2020년에 우리 180석 네. 할 때였는데 네. 그때 저희가 부산에서는 16년도에 18석 중에 이제 5석을 가지고 있다가 16년도에 네, 네. 2020년도에 오히려 줄었죠? 뺏겼죠. 네. 그 뺏긴 데가 어디였지? 김혜영 의원 지역이랑. 그렇죠. 연제구 뺏겼고 네. 김영춘 장관 쪽이 두 군데가 뺏겼고 보궐선거에서 됐던 윤준호 의원님 자리도 뺏겼죠. 6석 중에 3석을 네. 뺏겼죠. 그리고 그때 당시의 분위기가 이거 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아니 괜찮아요. 좋은 것 같아요. 부산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되게 업데 전국적으로 우리 이제 민주당이 지금 그때 다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2020년에 2020년에 네. 그리고 부산도 역시 그런 분위기였다가 마지막에 한 한 달여 남겨두고 이렇게 분위기가 쫙 가라앉았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야 뭐 우리 수용구 부산에서 18개 주역구 중에 험지 중에 험지 한 3, 4군데 중에 하나라 조금 덜 했는데 나머지 지역에 계셨던 분들은 엄청 충격이 크셨죠. 당연히 당신들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저 역시도 이제 선거 전날 투표 이제 전날 저랑 같이 이제 활동을 하셨던 한참 이제 저희 민주당 정치적인 선배님이 그 전날 이렇게 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응원을 하러 찾아오신 거죠. 네. 네, 찾아오셨는데 심각하게 저를 불러내셔가지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강변. 이제 저는 그때는 강 후보기도 하지만 그분에게는 강변으로 더 알려져 있던 강변호사. 부산의 그 유명한 3대 변호사 노변, 문변, 강변. 예. 어, 예. 맞습니다. 그 3대. 노변은 누군가요? 노무현 변호사님. 방금 전에 스픽스에서 노무현 순례길 광고도 하시더만. 아, 예. 지금인 줄 알았어요. 예. 네, 노무현 순례길 네. 광고를 들으시려면 내일 5시 스픽스 왁자 직거를 보시면 변희재님, 임세현님, 안진걸님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네. 그때 이제 저는 광변, 떨어져도 계속 정치할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예? 왜 제가 왜 떨어져요? 막 버럭버럭 다녔죠. 네네. 버럭버럭. 아 제가 왜 떨어져요? 그래서 아 어쨌든 이제 그 선배님은 아, 그래도 이제 이번에 안 되더라도 계속 할 거죠 수영해서 그래서 어 당연하죠 네. 될 거고요 3선 4선 계속 할 거예요.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똑 떨어졌죠. 네. 그때 그렇게 건방지게 얘기 안 했으면 내가 붙었을라나? 아이 다음에 되실 거니까 뭐. 예. 근데 지금 부산 분위기 많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윤석열에 대한 그 인식이? 이게 제가 지난번에 우리 그 춘추전국 시대 나와서 이제 그때는 소장님 임 소장님은 안 계셨는데 전주에 강용 변호사님 저 나가고 그 다음 주에 임세윤 소장님 나왔어요. 임소영 편도 네. 봤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지형이 네. 3대 4거든요. 3대 민주당 3, 중도 3, 국민의힘 4. 아. 그런데 이게 어떤 게 있냐면 중도라고 흔히 스윙보트라고 얘기하는 그 3이 보수 성향을 가지신 분이 약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성을 가지신 분들이 아 너무 국민의힘이 못하면 우리 쪽으로 오는. 그런데 그분들의 기본 베이스는 진보 베이스가 아니라 보수 베이스이시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도 윤석열 대통령을 엄청 싫어해서 뭐 우리 지지율이 조금 오를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윤석열이 조금만 잘한다든가 아니면 우리가 좀 못한다든가 하면 바로 저로 넘어가고 가실 분들이라서 분위기가 좋아진다라는 걸 체감은 하지만 과연 그게 나의 표로
강윤경의 민주당의 표로 올지는 항상 두렵죠.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늘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참 어떨 때 그러고 보면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 되게 합리적이신다고 하면서 나는 중도야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의 대화를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 아니 보수신데요? 보수신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은 표현은 난 합리적이야. 합리적이고 얼마든지 양비론도 할수 있고 뭐 국민의힘도 얼마든지 뭐 이렇게 뭐 지지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지 철회할 수도 있고 뭐 이쪽 민주당을 지지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만 깊은 대화를 나눠보면 보수의 바탕 기저를 갖고 기본이 계시죠. 그런 것들이 그 부산은 그 정서가 큽니다. 아무래도 예 그러겠죠 아무래도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한때는 굉장히 야도였는데 YS 전후하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곳으로 바뀐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우리 부산이라는 도시가 제2의 도시라는 화려한 번영의 도시였다가 이제 쇠락하고 저 산업이 많이 없죠, 지금은. 예 없죠. 제조업 자체가 다 하다못해 경남으로 다 갔으니까. 그리고 뭐 첨단 사업은 당연히 없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우리 뭐 김영삼 대통령께서의 어떤 3당 야합이라는 어떤 그런 뭐 트리거 기폭제도 있었지만 실제 번영했던 도시들이 이렇게 쇠락해 가면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게 그건 당연한 과학 아닙니까? 그리고 역사고. 얼마 그리고 또 젊은이들이 많이 빠져나가니까 젊은이들이 예 없죠. 없죠. 저희 지역에선 자조적으로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제가 분노하는데 네.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들끼리는 노인과 바다라는 얘기를 하는 경우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 지난번에 저희가 좌우중도 합작 때문에 부산 갔을 때 전날에 그러니까 부산이 약간 지역마다 편차가 되게 큰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역에서 쓱 들어가는데 그 부산의 중심부가 부산역 쪽에 있는 그쪽은 가는 길이 좀다 많이 노후화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원도심이라고 해운대나 광안리 가니까 또 엄청나게 막 높은 건물도 많고 그래서 편차가 엄청 크다고 저는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부산역 주변이 원도심, 네. 군도심, 과거에 이렇게부터 발전했던 건데 지금은 완전히 도시의 중심이 우리 임 소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해운대 쪽으로. 그러니까 물론 공공시설이나 그런 것들은 구도심에도 있고 네. 뭐 지금 서면 아니면 연제에 있지만 실질적으로 부의 부산의 부의 집중은 해운대 쪽에 다 센터에 몰려 있기는 그러니까요. 하죠. 그리고 그중에 이제 해운대 바로 옆이 저희 광안리 수영 제 지역구인데 그 지역구도 거의 그런 해운대 중심 동부산에 가까우니까요. 동부산권에. 그래서 좀 저희 지역은 잘 살고 잘 살지만 다른 지역보다 더 고령화돼 있다. 저희 외갓집이 그 큰이모네가 광안리여가지고 제가 그쪽 갔지 않았습니까? 지난주에. 광안리가 수영군가요? 예. 수영구죠? 아, 두 분은 그러면은 우리 이모가 어유 지역구 특별한 민주당에 있네. 열심히 이모님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모님 설마 장복민을 찍으셨나요? 옛날엔 그랬을 것 같은데 뭐 지금은 이제 제가 이렇게 활동하고 하는 거 예. 다 아니까 테레비도 와서 보시고 예. 이러시거든요. 근데 이제 다음 민주당 찍지 총선은 무조건 않으실까? 강민호 선생. 원래 네. 강민호 선생 너무 잘 나왔네요. 수영구의 딸 임세민을 뭐 수영구 만났네. 딸 수영구 조카지. 아, 수영구의 조카. 근데 어머니가 부산 분이니까. 네. 네, 부산의 딸. 지금 강경 TV로 많이들 들어오 계시는데 아트트라님께서 구독했습니다. 수영의 딸 강경 후보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 줄임말 있잖아요. 수 영 강변. 수영 강변. 강변 줄여서 강변 수영구의 강경 강변. 변호사는 수영 강변. 네. 여러분, 임세현 식당 TV, 인사이트 TV, 강경 변호사 TV 빨리 다들 들어오시고 구독하기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 부탁드립니다. 예. 계속 진행하십시오. 그럼 좋습니다. 플랜카드 같은 거좀 붙이시나요, 그러면? 플랜카드 붙이는데 이게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는 분은 네. 늘 보고 못 보시는 분은 늘안 항상 못 봐. 달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게 있어서 그러니까 지역구 활동하시는 분들이 본인 지역 이제 지역 위원장이죠.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 항상 그런데요.
아니, 나는 내가 그렇게 가서 지역구 활동을 하는데, 항상 보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활동 잘한다, 열심히 한다, 지역구 관리 잘한다 하는데, 안 보는 사람은 그렇게 맨날 안 본다고. 그렇게 이런 얘기, 똑같은 얘기 그게 하시더라고. 그런 것도 있는 거야. 이게 지지자분들은 안타까운 거죠. 더 열심히 했으면 좋겠고, 24시간을 48시간처럼 뛰어다녔으면 좋겠는데, 그뭐 지지자분들이 부족해 보인다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희도 그렇잖아요. 뭐 제가 빗대어서 우리 대표님 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고 더 자주 보이셨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거듯이 저는 지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항상 감사합니다. 일단 아니, 빈말이 아니에요. 이거 누군가요? 저예요. 네. 아무튼 그 화면에 띄어놓은 사진은 이경 대변인이랑 닮았다는 이야기가 어디 어디 이 사람? 아니 강윤경 TV에 썸네일이 아 나 썸네일 보면 썸네일이 이경 대변인을 닮았다는 이경 대변인님 죄송합니다. 그래도 아유 경자돌림 아니에요. 친하게 맞아 지내십시오. 아 맞아 같은 강윤경 이경 이경 네. 또 경자돌림 이경 아닙니까? 대변님하고 임세은 소장님하고 둘이 친해요. 네네 친하죠 저는 신진 여성 정치인 연대를 두 그럼 분이 이끌고 계세요. 잘될 거예요. 저도 나이는 좀 있지만 네. 띄워주십시오. 아유 예 임세은 식당 TV에 블랙홀 사이로님이 들어오셔가지고. 요새는 문자 안 오대요. 아 지역구를 그러니까 강유민 선생 하신가 보다 그런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전복미는 떨궈야 하는데 흐. 네. 플랜카드 좀 붙이소 흐. 이렇게 이제 현수막 열심히 걸어도 더 많이 더 눈에 띄게 해달라는 응원이신 것 예, 같아요. 맞습니다. 현수막도 걸고 지역 활동도 열심히 해야죠. 열심히 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고 싶은 닭 재밌어요. 날고 싶은 닭님이 임세은한테 백숙 당할 뻔했던. 왜냐면 임세은 식당이니까. 아니, 그게 아니라 제가 스픽스에서 아마 그 생방에 댓글을 조금 약간 비난의 댓글을 올리셨나? 이랬던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백숙으로 삶아버린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 아, 날고 싶은 닭님을! 멋지다, 비난이나 멋지다. 네. 뭐라는 약간의 좀 응원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근데 되게 귀엽게 보내셨는데, 임세은 식당 구독하셨대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천공 잡는 귀신이 계시네요, 또. 제가 좀 천공 오. 좀 잡아주세요, 좀. 식당에 아, 전용적으로. 천공 얘기하니까 제가 네. 제 얘기 조금 하는 건 천공, 아닌데. 왜? 인연 있으신가? 아니, 전혀. 제가 이렇게 처음에 정치를 어떻게 입문하게 됐냐라는 것들이 항상 많이 이렇게 얘기를 네. 물으시더라고요. 오늘 물으실 줄 알았는데 안 물어서 제가 그냥 아니,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해놨어요. 했어요? 뭔지 아세요, 근데? 두 분이 이야기하는 게 재밌어요, 티카티카. 이제 연수원을 제가 연수원을 되게 늦게 가서 시험이 늦게 합격이 돼가지고 늦게 갔는데 연수원에서 이렇게 나와서 생각을 할 때, 아, 내가 법원을 들어가든 검사가 되든 그 나이에 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까? 언제 되셨는데? 몇 살에요? 35살. 아, 그럼 뭐 그러니까 괜찮을 때 되신 거. 뭘 무슨 부귀영화를 누릴까 하면서 이제 변호사를 가겠다, 편하게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변호사가 됐는데 재밌더라고요. 근데 이제 의뢰인 중에 한 분이 무속에 심취하신 분이 계셨어요. 무속에. 돈이 엄청 많으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항상 뭔가 결정을 내리실 때뭐 변호사님 저한테도 의논을 하시지만 그 무속인께 이렇게 항상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 많아요, 의외로. 네. 그런데 자기는 믿지 않는데. 그렇죠. 하여간에 제가 본 성공한 사람이 무속을 믿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러면 한번 그분을 소개를 한번 받아서 그 도사님을 소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도사님이 저를 딱 보시더니 무조건 정치를 하라는 거예요. 돈은 못 버는데 정치를 하면 된대. 아 그때 귀가 솔깃한 거예요. 아 그래. 내가 그래서 변호사가 된 건가? 아 지금 생각하면 검사가 됐어야지 정치를 하려고. 무슨 변호사가 돼서 정치를 하려고? 검사 됐으면 지금 윤석열한테 딱 이제 눈 안에 그러니까 딱 그런데 들어가가지고 지금 뭐 장관도 하고 그때 하실 10년 텐데. 전이니까 네. 10년 전이니까 그래서 아그그 얘기를 듣고 아제 마음속에 그러니까 이게 뭐라고 해야 되지? 뭔가 사명감은 아닐지라도 이 길이에 대한 고민을 이제 한 거예요. 아 정말. 그리고 이게 딱 주변을 보니까 주변에 정치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혼자서 아 이제 선망하고 있었던 거죠. 아 이런 게 어떤 세상일까? 딱 선망하고 있다가 이 본업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네. 선망만 하고 본업에 열심히 살고 있었는데 18년도에 17년도 그때 이제 탄핵 국면에 처음으로 제가 정치적으로 각성을 조금 했습니다.
정치 무관심한 그냥 아이 당신 정치인 하라는 얘기만 들었지 정치적인 어떠한 이 그러니까 사명감이나 이런 의식이 없이 있다가 그 우리 변희재 대표님이 맨날 얘기하는 태블릿 PC와 그 탄핵 국면에서 아그 촛불 시위를 나갔어요 광화문에 끌어오르더라고요. 대단했죠. 아 그래서 뭐 이제 그때부터 이제 그좀뭐팟그 뭐야 이런 거좀 찾아보고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우연히 18년도 동시지방선거에 부산시장 선거에서 대변인을 했습니다. 오거돈 아그 오거돈 그 얘기를 하지 아 마시고 그러니까 민주당 부산시장 대변인 예. 대변인을 하게 되면서 아 진짜 그때부터 이제 현실에서 정치를 활동을 하는 선배님, 후배님, 동지들을 만나게 된 거죠. 뭐 그전에 입당은 했었지만 입당이라는 게 그냥 지금의 당원이나 똑같은 거였는데 이제 그러면서 약간은 뽕을 맞은 거예요. 뭉치뽕. 오, 뽕을 맞은 거예요. 표현이 너무 재밌어요, 변호사님. 사람들이 너무 멋진 거예요. 예. 그래요? 그때는 그렇게 생각하세요? 내가 이제 막 이제 촛불로 막 이렇게 촛불 들고 다니다가 대변인이라고 뭐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주위에 다뭐뭐 기라성 같으신 분들이 막 주위에 막 넘실넘실 거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뽕을 맞은 거예요. 아씨 진짜 하고 싶다. 정치를 진짜 하고 싶다. 이걸 본격적으로 내가 뛰어들고 싶다. 조국을 위하여, 민중을 위하여. 거기까지 아직 뽕이 안 찼어요. 거기까지 아직 그한그 아직, 절반을 찼어요. 그래서 내가 진짜 나는 그러니까 나의 사적인 거 말고 공적인 걸 하고 싶다라는 뽕이 한 절반을 찬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막 부산에서 정치 활동 하시던 선배님들이 저를 또 좋게 봐주셔서 그럼 이제 서울로 보내지 부산에 저를 남겨놓으셨죠. 수용구에 그래서 수용구에서 2020년에 총선에 나가서 떨어졌어요. 처음 나가신 거죠, 그때가? 네.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니까 그 뽕이 더 차오르는 거예요. 야, 나 진짜 이게 당선이라는 것보다도, 야, 나라, 뭐 조국, 막, 당, 막 이런 것들. 저는 그때 총선에 떨어지기 전까지는 동지라는 말을 쓰기 어려웠어요. 그때까지도. 당원 여러분, 이렇게 끝나지. 당원동지 당원 동지 여러분. 여러분, 이게 없었거든. 그런데, 야, 떨어지고 나니까, 동지, 막, 끌어오르더라고요. 진짜 뽕이 오른 건 요새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안 소장님이 이제 이책안 소장님의 저서신데 되돌아보고 쓰다를 제가 부산 스포츠 아니 추종시대에 마치고 받아서 읽었는데 소장님이랑 저랑 연배가 비슷합니다. 소장님이 91학번이시고 제가 93학번이에요. 저는 한 총년 세대. 한총년. 한 총년 세대. 저는 전대협에서 전대협 2년. 한 총년으로 넘어가셨죠. 그 얘기가 여기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참 그런 게 여기서 보면서 느낀 게 소장님이랑 저를 동시대를 살았는데 다른 결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소장님의 치열했던 삶의 이 책을 보면서 저는 그 옆에 변두리에서 그냥 대학생 또 그리고 뭐 직업 가지고 고시 공부하고 변호사 된 이런 여기의 주인공이 아닌 변두리의 삶에서 제가 어느덧 2023년 3월 말, 3월 31일, 이런 인스타와 같이 이렇게 딱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가 뽕이 막 들어갑니다. 요즘은 저보다 더 인싸가 인생수가 그렇지. 많으시죠? 이런 BH에 나오신 그런 분들과 제가 이렇게 하는 뽕이 완전히, 청와대 부대변인 평년장 매불쇼에서 다음번에는 저희 큐런에다 연락도 받은 것 같아요. 지금 작가님한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러니까 매불쇼는 아무나 안 부르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 저분은 완전 큰일 인싸고요. 났다. 예, 우리 임센TV에서 TJK님께서 검사님 되실 뻔했구나. TJK님이라고 우리 임센TV 제일 열심히 하신 분 있거든요. 그다음에 상쾌하님께서 세분 모두 국회로 입성할 기량을 발휘해보세요. 아이고, 일단 제가 두 분부터 먼저 보내려고 하고요. 빡친당2님께서 빡친당에서 하신 멘트예요. 아까 그 닭백숙 만들겠다고 했던 거. 아이디까지 예, 좀 빡친당이시구나. 이따가 10시에 임센 소장님 빡친당 당수로 가십니다. 양문석 당수가 지금 그 창녕군수 우리 선거에 당수는 말안 쓰기로 했어요. 대표.
당대표. 네, 당대표. 네. 양호섭 당대표가 창녕군수부 지금 역전 가능하다고 총력을 기울여가지고 못 올라왔어요. 그래서 제가 대신 갑니다. 근데 강영 변호사님이 스피치 따라오시겠다는데요? 임세훈 소장님 끝나는 네. 술 한잔 먹자고. 아, 11시에 뭘 술 먹습니까? 아니, 강 변호사님이 이야기한 거예요. 강 변호사님. 대리 기자님들도 먹고 살아야죠. 임세훈 소장님. 오기 전에 지금 스피치를 녹화하고 일로 넘어왔는데요. 그 제 커뮤니티에다가 제 각오를 써놨거든요. 이렇게 다음 주 스케줄 쭉 쓰면서. 다음 주부터는 저도 건강관리도 하고 운동도 하고 독서도 하고 하면서 좀 챙기면서 지내야겠다. 왜냐면 네. 최근에 일정이 이렇게 막 왔다갔다 하다 보니까 그냥 일정 따라가다 보면 하루가 끝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허망하고 뭐 머리에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가 시사 이슈가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그럼 이제 매일매일 뉴스 보고 그거 가서 얘기하고 그럼 하루 끝나. 그럼 또 다음 날은 또 그날의 뉴스 보고 얘기하고 또 끝나. 그러니까 매일매일이 너무 하루살이 같아서 일주일 지나고 딱 생각해보니까 내 머릿속에 과연 뭐가 남았지?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왜냐면 이슈가 지나가면 또 다른 이슈니까 또 기억이 전날 게 안 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아까는 이제 꽃 구경도 제가 제대로 못한 거예요. 지금 봄이 왔는데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보니 이게 너무 허무하다. 내가 꽃도 못 보고 이렇게 여유 없게 사는구나. 그래서 스스로를 반성하며 다음 주부터는 내가 웬만하면 저녁에도 집에 가서 책을 보고 운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제 적어놓고 왔는데 11시에 술을 드시러 오시겠다. 아니 안 드셔도 돼요. 강윤 변호사님이 오늘 오신 김에 저희랑 이제 이 인싸인 네. 임세윤 소장님 뽕을 더 좋아요 좋아요. 뽕 멀리서 오셨으니까 거지. 멀리서 부산에서 오셨으니까. 오셨는데 네, 제가 잘 모시겠습니다. 저는 뽕 안 좋아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거 무관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는 약 말고 그냥 민중과 동국과 이런 걸 먹어요. 이런 좋은 거 뽕 같은 아, 거. 이거 먹고 간단히 글쎄 아임굿은 여러분 부산에서 온 거다. 진짜 이분들이 훌륭한 중소기업이에요. 숙취해소 음료고 건강 활력 음료인데 보내주셨어요 무료로. 그러니까 그래서 오늘 강경 변호사님하고 임 선생님 피곤하시잖아요. 이건 피곤할 때도 좋거든요. 그래서 두 분한테 선물로 제가 준비했어요. 아니 아임고. 얼마나 술을 먹으려고? 아니 아니 아임고. 이건 술 안 먹어도 맛있어요. 이건 정말 근데 네. 그리고 음주 숙취해소도 가능하지만 평소에도 이제 비타민 섭취도 되게 좋다고 합니다. 강경 변호사님 팬 중에 일품한우 대표님 있어요. 강진수 대표님이에요. 그분이 이걸 보내주셨잖아요. 일품한우 갈비탕 스포츠 춘추로 보내주셔 안녕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오면 우리 이제 피디님도 들어볼 건데 재밌는 이분 이름이 강진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민생경제연구소 공동 운영위원장이 옛날에 이명박 불법 민간사 폭로한 분은 장진수예요. 그다음 인사이트 TV 지금 같이 방송하는 이 22,000 돌파한 이 유튜버님은 강민수예요. 그러니까 이름이 비슷하죠. 숫자 네. 돌림이 뛰어나네. 강진수, 강민수, 강진수. 강진수 대표님은 최동원 기념사업회 사무총장도 맡고 계세요. 해운대 일품하는 정말 좋습니다. 제가 광고비 안 받아도 광고를 해드리는 이유가 너무 열심히 살고 강윤 변호사님 찐팬. 임세윤 TV 보니까 진짜 임세윤 소장이 올려놨네요. 이맥관 여러분. 굉장히 진솔한 글이 올라있네요. 진솔한 글이 네. 그냥 커피숍에 앉아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벌써부터 막 댓글이 21개나 달려있어요. 근데 난 너무 신기한 게 지금 우리 생방을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출연자 게스트까지 모시고. 근데 지금 제 TV 임세윤 식당에 약 40명 정도 들어오셨는데 제가 밤에 그냥 혼자 넋두리 하는 방송은 막 200명, 300명이 들어와 계시는 거야. 근데 도대체 알 수가 없어. 치유 방송. 왜냐면 윤석열, 태진, 타도, 탄핵, 김건희 규탄하는 방송 많아요. 근데 임세윤 소장님 개인적 매력을 그리고 개인적으로 소통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그건 저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제가 다 듣지는 않고 잠깐 재밌게 들어보니까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자기 방에서. 그냥 별 얘기 안 하는데 진짜. 민망한데. 다음 주에 저희들이 술자리에서 빼드릴 테니까 심야식당을 하세요. 심야식당을. 자꾸 지금 그 안 소장님이 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런 사람 아닙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고요. 지난주에 예, 예, 그런 사람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지금 예. 강윤경 변호사님 강윤경 TV 들어가셔서 댓글 좀 한번 달아주세요. 지금 예. 모든 이, 그 구독자분들이 이제 넘어오셔서 강윤경 TV 오셔가지고 인사 나눠주시는데 한번 정도 인사 나눠주실 예. 것 같아요. 그 우리 최종태 TV님 강윤경 TV에 제가 들어가서 이해해줄게요. 최종태 TV님 들어오셔가지고 수영 강변 강윤경 그 다음에 수영 촛불이다. 네 맞습니다. 각층마다 우리 촛불행도 만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아티테라님 아까 이제 얘기해 주셨다. 저기 구독하기 했고 촛불의 순수성 잃어버리면 안 된다. 맞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도 다시 촛불집회 있는데 저희 절대 촛불은 정말 오로지 국민들만 믿고 윤석열 퇴진 탄핵 길만 가야죠.
예, 계속 윤소영님도 들어오셨어요. 고맙습니다. 네. 예, 윤소영님 구독하기 좋아요 눌러주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또 사학번처럼 안 보인다 이런 댓글. 아, 좋습니다. 83으로 보이십니까? 네. 영광입니다. 네. 83학번? 83년생. 03학번인 것 같은데요. 83년생. 예. 매불쇼는 3구 초려해라. 아, 굳이 매불쇼는 3구 초려는 그냥 3초 만에 막 그럼요 가야죠 이랬는데. 임채연 소장님하고 강윤 변호사님을 매불쇼는 끌어들여야 돼요. 뉴페스가. 뉴페스가 많이 갈수록 좋아요. 자, 두 분 또 대화 계속 나누십시오. 옆에서 듣고 싶기만 해도 재밌네요. 예, 뭘 대화를 또 해야지? 저 일품한우. 네. 저의 찐팬. 맛있어요. 아, 이거 저한테도 보내주시고 문자까지 남겨주셨더라고요. 피가 되고 맛있게 먹었습니다. 좀 이따 살은 안 됩니다. 안 징그러 함께 하는 사람들 꿈속 청년 장학금 5회 수혜식에 오신대요. 강민수 이 대표님. 네. 네. 아, 여기 이 대표님 오신다고? 여기 대표가? 예, 네, 대표님 오신대요. 서울 오셔가지고. 아. 임재훈 소장님, 강민수 변호사님 저 오늘 방송하는 거 알고 만나러 오시는 거예요. 응원도 할게요. 그럼 두 분한테 공통의 질문 하나 던져볼게요. 다음 총선에 이제 두 분을 응원하고 꼭 국회로 들어간 분들 많잖아요. 일단 선거 준비 어떻게 하고 계시며, 그 다음에 들어가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거 뭔지 두 분한테 공통점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워낙 제일 하고 싶은 거. 예, 되게 열정적인. 나는 윤석열 탄핵. 우와! 당연한 거 아니? 박수로 일단, 탄핵. 여러분! 일단 박수도 보내세요. 두 분이 기다렸다는 의식이 난 윤석열 탄핵 터지는 뜻이 그랬대요. 그때까지 나는 살아있지 않을 거라 생각하는데, 네. 이 대통령으로서, 그러니까 목숨이 죽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 대통령으로서의 자리를 지킬 거라 생각하지 않는데, 만약에 지키고 있다면 100% 탄핵이지. 지금의 시대 정신은 이 윤석열, 김건희 이 세력들을 탄핵하는 겁니다. 네. 플러스 한동훈까지. 한동 이상 있다고 할 수 있는 타격 가야지. 그렇지 않아요? 아, 얼쏘. 얼쏘! 여러분, 자, 강윤경, 임세은, 강윤경, 임세은. 일품 한우. 자, 지금 우리 나라를 지금 보세요. 외교가 외교 지금 참사들을 동조제하고 있는데 난 걱정돼 죽겠어. 네. 왜 걱정되냐. 아니, 이 사람들이 너무 생각하고 무식해가지고 무서워. 무서워. 힘 떼서 무서운 게 아니라 나라를 진짜 어떻게 아작낼 것 같아. 무서워. 예, 저는 전쟁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 같아. 이제 정말 나중에 윤석열이 지금 인기가 엄청 내려가고 있잖아요. 이제 하다하다 본인이 뭘 해도 안 될 것 같아. 이때 전쟁 카드도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나 그 생각이 너무 무서워 진짜. 빨리 그 전에 끌어내려야 됩니다. 저희. 저는 윤석열 대통령의 네. 친일 행각에 대해서 네. 착각하시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MZ세대들이 일본 좋아한다. 일본 여행 많이 가니까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 옛날 얘기야 그거는. 이게 아니 그 MZ세대들 우리 임 소장님도 M세대시죠? 저도 MZ세대에 아주 끝머리에 껴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를 웃깁니다. 하다 보면 이 MZ세대들은 일본 여행을 가는 걸 동남아 여행 가듯이 중국 여행 가듯이 이렇게 저희는 우리 X세대는 일본이 우리보다 선진국이고 잘 그렇죠? 사는 나라에서 여행 가는 게 미국 가듯이 아주 좋은 나라 여행 가는 거였다라고 생각한다면 요새 임 소장님 같은 MZ세대들은 동남아 태국, 방콕 아니면 무슨 중국의 북경 가듯이 그 일본 도쿄를 가는 거예요. 싸고 깨끗하니까. 그렇게 좋아하는 걸 지금 이렇게 친일파적인 토착 외부적인 사고에서는 그렇게 좋아하는 MZ세대들이 일본을 자신들처럼 이렇게 숭상할 거다라고 사대주의적인 그렇죠. 사고방식을 그런 판단이 잘못된 것 같아요. MZ는 자유롭게 일본을 좋아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X세대의 네. 어떤 고정관념적인 그렇게 사대적인 일본을 예, 바라보는 예, 예.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면들을 봤을 때 이렇게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MZ에 대한 판단을 전혀 이해 못하죠. 윤석열은 그냥 일단 타인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선거 캠프에 무슨 대변인인가 했던 사람도 윤석열은 1시간 중에 59분을 본인 얘기만 한대요. 그러니까 착각이 내가 난 되게 많이 알아. 나는 MZ세대 생각도 되게 많이 알아. 또 나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거봐. 문재인이 해결하지 못한 그 일본과의 관계 난 했잖아. 이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그거 착각하냐. 아무도 주변에서 옳은 소리를 해주지 않아. 왜냐. 옳은 소리를 내면 열심히 주만 떨어지게 말이야. 이래버린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골로 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MZ 같은 경우는 아까 일본 얘기하셨는데 예전에는 이제 일본이 뭐 예를 들어 우리보다 좀 잘 살았고 첨단 기술도 발달하고 뭐 전자 제품도 뭐 밥솥 코끼리 밥도 이런 거 얼마나 좋았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리나라 제품 훨씬 좋고 우리나라 문화 훨씬 발달했고 우리나라 제품이 다 지배하고 지금 사실 우리가 일본 가면 싸게 느껴집니다. 우리가 그만큼 국가 경쟁력이 높아졌어요. 그리고 아 나 뭐 얘기하다 지금 흥분해. 딴 얘기하려다. 그러니까 MZ세대가 MZ세대가 일본 좋아하니까
지가 일본을 4대 매국 하는 것까지 좋아할지 않고 착각하다가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도 아마 MZ세 이런 거 아닙니까? 일본이 이웃나라이고 옛날에 우리가 이제 일부 극우 민족주의적으로 민족 배타성, 배타주의 이런 건 MZ세가 없겠죠. 상대적으로. 그러나 무슨 옛날에 저질렀던 만행. 그 다음에 일본의 지금 군국주의야. 극우 정치인들의 망언, 독도, 위안부 이런 걸 좋아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요. 근데 요즘 완전히 또라이거든요. 또라이. 본인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데. 예. 이 감히 이렇게 추정해 보건데 용산에 포착 외구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당연히 있죠 지금. 성공이 시켰잖아요. 그리고 일본하고 무조건 친해지느라고. 그 김태호 그 양반 말고도 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고서는 이런 친일 생각을 하기가 어렵거든. 아니 뭐 저는 친일 문제뿐만이 아니라 모든 외교 현장에서 한 번씩은 다 사고 쳤잖아요. 벌써부터 우리가 이제 외국에 대통령 부부나 대통령이 순방을 간다면 어느 정도 기대치가 있습니다. 가서 뭐를 우리나라 대통령에게 세계에 있는 정상과 딱 서가지고 멋있게 뭐를 얻어오고 딱 협상하고 하는 그런 모습 기대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여야를 막론하더라도. 그 예를 들면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뭐 인기 떨어지면 순방을 그동안 갔었습니다. 그래서 옷 쫙 빼입고 서 있으면 또 그 남 것도 좋아 보였어요. 네, 뭐 거기서 이렇게 엉망으로 실수는 안 했죠. 엉망으로 안 했어요. 네. 적어도 왜냐하면 그래도 박근혜 대통령 정치 경력이 길지 않습니까? 잘했든 못했든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주변에서 정무적 판단을 해준 사람도 있고 그 본인이 스스로도 이제 의원 생활도 오래 했고 정치도 오래 했고 또 어릴 때 본 게 있지 않아요. 사실 영애로서 외국 순방도 다녔기 때문에 그래서 적어도 외교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크나큰 실수나 우리가 막 다 뺏겨먹고 오는 일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은 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검사 때려잡아 사람 잡아서 때려잡고 야 너는 피의자야. 기본적으로 국민에 대해서 피의자로 기본적으로 깔고 시작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교 가서도 나 말고는 다 못된 놈들인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 봐봐 지금까지 영국 조문간다 하더니 뭐야 혼자 조문 못했어. 그다음 바이든 날리면 했어. 그다음에 동남아 가서 혼밥해 거기 끼지도 못했어. 그다음에 무슨 포르노 빈곤 포르노 사진 찍고 와. 예. 그다음에 이번에 또 일본 이 사건 오므라이스 사건 터져. 미국 보세요 이제 블랙핑크 하나씩 단어가 다 나와요. 근데 그게 긍정의 단어가 아니라 전부 다 부정의 단어. 그리고 외교의 성과는 전혀 없고 하나씩 논란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그냥 제발 외국 나가지 말았으면 좋겠어. 그냥 한국에서 아무 일도 하지 마. 아무 일도 정말 아무 말도 하지 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난다니까. 근데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안철수한테 하지 말고 지한테 적용하고 그리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을 거니까 그만둬. 그만둬. 이 대통령의 무게와 엄중함에 대해서 느끼지 못하고 그게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모르면 그냥 하지 말라고 집에서 술 먹으라고요 좀. 근데 유선 대통령은 술 마시고 네.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그만하고 빨리 술 다른 그 여사께서 네. 순방 좋아하실 것 같아요. 아, 여사가 가자고 하니까 억지로 끌려가. 못 따라가거든. 내가 이렇게 예쁘다 연예인이다. 내가 오늘 화장 잘 됐다. 지금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마음으로 자기는 집에서 용산에서 그냥 한잔 한남동에서 마시는 게 좋은데 또 끌려가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겠대. 지금 이번 한미 정상 대파동 블랙핑크 레디가 대파동도. 질 바이든이냐 김건희냐라고 지금 논쟁이 붙어있잖아요. 근데 질 바이든이 아니라 김건희가 추진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엄청 확산되고 있어요. 저희 강경TV에 네. 블랙홀 사이로라는 분이 글 올려주셨는데 채팅 네. 올려주셨는데 이게 죄송합니다 말을 끊어서 괜찮아요. 우리 네, 그 지지자께서 전복민이 안 오고 검세가 온다고. 아 예 지금 소문이 주진우 온다고. 예 부산 쪽 찌라시가 봤거든요 저도요. 그러니까 관악 동작 쪽에는 임세은 소장님 나온다는 소문도 제가 돌았어요. 이거 찌라시죠. 저도 잘 모르니까. 이제 부산 수영구는 강현민 변호사님이 지역구니까 사람들이 많이 본 것 같아요. 근데 전복민이가 무슨 비리니 뭐니 엄청 문제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정치검찰을 심는다는 거예요. 한동훈이도 무슨 송파동이 심고 그러니까 변 대표님이 너 이 새끼 너 강남이든 송파든 나와 내가 와서 밥을 까발려 줄게 이렇게 된 거고 네. 어때요? 주진우면 분명히 강 변호사님 이길 것 같은데 주진우 따위는? 근데 저는 이제 우리 여기 책에도 나와 있던데 네. 이성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제 아까 부산의 정세를 잠시 짧게 말씀드렸는데 네. 거기에 더해서 새로운 인물을 참 좋아해요. 누가요? 부산이? 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시민들이 기존 정치인들, 국민의힘 계열의 정치인 너무 잘못을 많이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만약에 주진우라는 어떤 후보가 법률비서관, 검사 출신의 법률비서관이 왔다라고 한다면 새로운 얼굴이라는 그런 것들로 분장해서, 분식해서 충분히 또 어필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뭐, 그거는 냉정한 현실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리고 뭐 전복민과의 삼자구도가 이루어지지도 않을 거고, 무소속 나와서. 주진우라는 검찰과 강윤경이라는 두 후보가 나왔을 때, 주민들이, 아, 새 얼굴 참 신하다. 라고, 아니면 또 용산의 핵이다. 뭐 이런 식의 어필을 하고, 강윤경이라는 후보가 대척점에 섰을 때제 역량이 얼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늘 고민하고 있고, 최선을 다할 거고, 그리고 중앙당에서의 어떤 바람이 반드시 불어줘야 되고, 저희 같은 지역은, 험지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저희 지지자들께도 낙관이라는 건 너무 좋죠. 그렇지만 현실을 인식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해야지, 그냥 검사가 와서 뭐 지역에서 뭐 검찰 독재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건 아니다. 라는 거는 뭐 제가 제 현실적인 얘기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뭐 이길 수 있습니다. 그 이길 수 있다라는 게 저와 같이 하는 우리 임세현 소장님,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저희의 지역에서 같이 저랑 움직이는 저희 동지들, 지지자들. 그래서 두렵진 않지만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오, 또한번 박수 보내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려운 지역에서 진짜. 뉴페이스라에서 유전하게 관심을 끌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윤석열 정권 심판, 정치검찰 독재 세력 심판하는 바람과, 또 지역에서 사실 강 변호사님도 엄청 신선하시잖아요. 예. 낡고 달군 그런 정치인이 아니고, 국민의힘 정치인도 아니고, 민주당 내에서도 굉장히 개혁적이고 신선하신 분이니까 충분히 이길 것 같아요. 그 각오를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임세윤 식당에서 김동완님께서 안경세 최고의 방송이다. 그러니까 안진걸, 강윤경, 임세훈. 그 우리 안변세가 있잖아요. 수요일마다 안진걸, 변희재, 임세훈 하는데 금요일마다 안경세로 하실래요? 예. 금요일마다 오시겠어요? 두 분이서. 오시면 저는 뭐 빠져도 돼요. 환영입니다. 그냥 경세, 경세 방송, 경세. 경세 재민, 경제를 하는 방송. 네. 경세, 강윤경, 임세훈. 네. 조회수 빠져요. 그껏 올라온 조회수. 아니, 지금 끌어다 놓고 있는데 지금 많이들 더 들어오고 계세요, 지금. 아니, 근데 저는 이번에 레이디 가가 블랙핑크 사건에서 이게 정말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저도 이제 김정숙 여사님을 제가 모셨기 때문에 아는데, 이 영부인이라는 사람이 실제적으로 우리가 의전을 도와주고 이제 경호법상으로 이렇게 보호를 하는 그런 기본적인 의전이 있는 거지, 어떤 국가 의제에 대해서 본인이 의견을 막 내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건 사실상 좀 보완사항이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질 바이든, 미국은 더 철저할 것이고 민주 국가니까. 근데 질 바이든 여사가 의견을 낼수 있어.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이런 일정 있으면 좋겠다, 문화 행사 있으면 좋겠다라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제 공식적인 시스템 안에서 이게 이루어지죠. 근데 질 바이든 여사가 난데없이 우리나라에 전화해서 야 블랙핑크 데려와라고 한다고?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만약에 실제 그랬다 하면 미국 언론에 좀 가십이라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것도 미국 언론, 일곱 번이나. 그러니까 미국 언론 조용하잖아요. 감히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아티스트들이 이렇게 대접받는 세상이 왔구나, 그런 마음과 더불어 질 바이든, 아니 그 바이든 댁에 그 차남인가가 레이디 가가씨랑 헌터 바이든. 뭐 아무튼 변 대표님이 천하 얘기하는 건데, 최악의 남봉꾼이고 나쁜 놈이래요. 실제로 지금 기사가 있더라고요. 기사 저도 찾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우리 아티스트들이 뭐안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레이디 예, 가가, 연예인들을 굉장히 가지고 그래서 노는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못된 놈이고. 사실 진짜 뭐 BTS나 블랙핑크나 진짜 지금은 뭐 다른 나라에서 더 인기 많은 세계적인 스타고, 우리가 막 와라 오라 가라 한다고 올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진짜로. 오히려 BTS나 블랙핑크는 윤석열 대통령 더 영향력 있을 수 있어요, 오히려. 근데 뭐 그걸 저녁, 국빈 저녁 만찬에 공연을 부르라고. 이 사고 자체가 본인이 왕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연예인들은 야 내가 오라 가라 하면 할수 있는 그런 기본적으로 천박한 인식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실제로 이게 어디서든 이루어졌다면. 우리 안진걸 TV에서 성동아님께서 임세은 빡쳤네. 지금 서서히 텐션 올리시는 거냐? 10시에 빡친다는 거 알게 이제 텐션 올리는 거. 10시에 픽스 많이 봐주시고 저도 아니 갑니다 이거는 오늘은. 텐션 안 올려서 너무 화가 나, 아 진짜. 그러니까 왜 오늘은 이래? 아마 텐션 안 올려도 엄청 빡치실 것 같고. 아 우리 EA ADS님이 강윤경 위원장님 화이팅 오세명입니다.
아, 오, 우리 이태원 입산 총선 강경 국기를 입산하는 순간 모든 것이 해소된다. 우리 시장. 아, 지역구. 여러분, 자, 지금 한 뭐 수백 명이 보고 계시는데 인생식당 강경TV 인사티티비 와서 다 구독하기 좋아요. 홍박이 계속해 주시고요. 네. 이번에 뭐 어땠어요? 강변상 어떠셨어요? 이 한미정상에 한미 일본에서도 나라와 민족을 팔아먹고 왔다는 이야기 듣는데 지금 뭐 말 물론 결국 블랙핑크 공연 지금 무산됐다고 나오잖아요. 뭐 이게 뭡니까 도대체? 아, 망신 진짜. 저는 이제 이분이 이제 미국에 가는 게 우리가 다들 걱정하는 거죠. 네. 제발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우리나라에 일어나지 말고요. 다른 데 일어나서 비행기가 못 뜨거나 네. 설사 떴다면 다시 돌아오지 못하거나 이런 두 가지 옵션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미국에 그냥 가서 살아도 되잖아. 그냥 망명하는 건 어떨까. 망명. 그러니까 우리는 사고는 바라는 사람들은 아니니까 망명해라. 어차피 곧 있으면 탈당할 것 같으니까. 그리고 처벌받거든. 윤석열은 제가 고발해놓은 거 알죠 여러분. 민생경제연구소에서 정당법 위반 선거법 위반 돌아왔을 때 또 크나큰 우리 국민의 고통을 어떤 하는 보따리를 또 들고 올 거 아니에요. 뭐 예상은 충분히 가능하겠죠. 뭐 무기를 살 수도 뭐 얼마나 있고 얼마나 서울 보따리 들고 갈까 또. 뭐 한미일 뭐 인도 태평양 뭐 또 해가지고 오겠죠. 밥 한 끼 얻어먹으면서. 그래서 제발 제가 요새 밤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제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지 미국에 가지 않기를 그리고 만약 하나 미국에 가면 돌아오지 말기를. 예. 그게 진짜 대한민국을 위한 당신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라는 게 간절한 저의 소망이고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뭐 또 퇴진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뭐 여사님은 밤에 잠이 안 올 거예요. 미국 갈 생각에 들떠가지고 밤마다 피해가고 계시겠지. 옷 쫙 걸어놓고 그러니까, 피해놨겠지. 그러니까 블랙핑크를 김건희가 추진했다는 설 중에 지금 제니 씨가 입은 아니야, 옷을 지수 아 지수 씨인가요? 지수가 네, 입은 노란색 체크 디올 그 옷이 디올 건데 네. 그거를 그 열리는 마켓 그때 청와대에서 했었던 열리는 마켓에서 똑같이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네. 그러니까 저는 김건희가 뭔가 진짜 심한 연예인병이 있는 거 아닌가 예, 그건 싶어요. 뭐, 그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니까 본인이 엄청난 굉장한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 나는 인기 많은 셀럽이다. 그러니까 지금 네. 대통령의 배우자라는 이런 공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사람들 앞에서 인기 많은 셀럽이고 싶은 것 같아. 더 나아가 이 다리를 이용해서. 더 나아가 지가 대통령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것도 뭐 어쨌든 1인자. 지금은 상황이 네, 1인자의 상황이고. 네. 7시간 녹취를 보면 나는 대통령이니까 내 오빠를 인터뷰해라고 이명수한테 이야기하는 게 나오고요. 실제로. 그리고 내가 집권하면. 내가 집권하면이라 나오잖아요. 어느 배우자도 그런 말 안 쓰잖아요. 남자 배우자나 여자 배우자나. 자연스럽게 나오더라고요. 임센TV에 우리 CTK님이 서초동 오늘 이재명 대표님 재판 지켜보다 늦었네요. 아직도 안 나오셨대. 아이고, 아이고. 고생이시네요. 그 다음에 DK님께서 임세은 200 가자! 이제 아마 이제 200은 여기 동접 최소 200에 네네. 민주당 200석도 의미하시는 것 같고요. 강경님 처음 뵙네요. 강경님 너무 잘 오셨어요. 오늘 구독자도 늘어나고 있고 인지도 지금 쑥쑥 올라가고 있어요. 다 두 분 덕분입니다. 아이고 네. 임세훈 소장님과 안진걸 씨. 그다음에 진원님께서도 맞습니다. 간절합니다. 빡진당 투님께서도 망명 좋습니다. 이제 지금 이런 분이 너무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다는 댓글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윤석열이 하는 짓을 보면 나라 민족 팔아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나라 잃은 백성 같은 기분이 든대요 지금 완전히. 아니 우리가 국가와 국민은 지속적으로 영속성이 있는 나라와 국가잖아요. 근데 자기는 고작 이제 길어봐야 4년 남았고 5년짜리 정권 그 뭐라고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국민 급망신 주고 나라를 다 뺏겨 먹습니까? 경제 뭐 안보 지금 뭐 지킨 거 하나라도 있어요? 일본이고 아, 미국이고 진짜 요새 살기 어려운 게 저는 지역에서 이제 지역 활동을 하게 네. 되면 정말 다들 너무 살기 어렵더라고. 네. 그게 그냥 제가 그분들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에요. 시장에 저희는 전통시장들 많이 가니까 그러면 저를 보는 눈빛이 어떠냐면 옛날에 그런 뭐 무덤덤한 눈빛이기도 하시지만 민주당 좀만 잘하면 안 되라는 눈빛. 야 진짜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에 있는 맞아요. 국민의힘이나 윤석열에게 뭔가 기대할 수 없다는 걸 다들 아시니까 그러니까 비록 민주당을 좋아하지 않으시면서도 제발 민주당 좀 뭐 좀 잘해줘 라는 것들이 이제 평범한 시민들, 뭐 저희 지지자가 우리 지지자가 아니신 분들의 바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그러니까요. 나라 망하게 생겼다라는 보수층 일각에서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하는 사람들, 경제에 예민한 사람들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잘 아는 정통보수 쪽에서 이제 베니 대표님이랑 강민구 대표님 그러면 아예 타도투쟁에 뛰어들었고요. 저희랑 부산도 갔다 왔잖아요. 이제 4월 23일 날은 춘천에서 좌우중도합작 대규모 집회를 합니다. 4월 15일 날은 서울 집중 촛불 집회 때 끝나고 좌우중도합작 결의대회래요. 강 변호사님 오시면 좋을 텐데 또 지역구 가셔야 되니까. 예, 그날 임세윤 소장님은 지역에서 서울에서 또 발언하실 거예요. 네? 저번에 합의되지 않은 일을 끝나고 여기서 아니 하셔야죠. 합의되지 않은 일을 하자냈다. 응. 야, 이 보수 변절자 새끼들. 얼마나 웃기니 몰라요. 재밌어요. 지금 재밌는 게 우리가 방송하는 사이 인사티비가 22,500명으로 늘어났고요. 그 다음에 강윤경 TV도 31,200명으로 늘어났고, 3,120명 늘어났고. 아, 감사합니다. 분명히 우리 임세윤 씨도 아까 17,700명 했잖아요. 17,800명 늘어났으니까, 아, 저희가, 물론 이제 매불쇼나 스피스만큼 효과는 없을 수 있지만, 이렇게 아직 10만이 안 된 유튜브들끼리 연대해서 서로도 친해지고 응원해주고, 그러면 서로 이제 시너지는 확실히 나는 것 같아요. 조회수는 그런 대형 유튜버도 낮지만, 그래서 저는 꾸준히 성실하게 생각합니다. 두 분이서 서서히 말씀 마무리하셔도 될 것 같아요. 좀 이따 7시부터는 꿈수저 청년 장학금 5회 장학금 수혜식이 있는데 두 분 다 가셔서 격려해 주시는 거로 지금 순서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6명의 꿈수 청년들이 옵니다. 그래서 제가 민생경제연구소하고 안진과 함께하는 사람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 분이서 이제 마무리 또는 뭐 말씀하세요. 네, 강민님. 오늘 이렇게 셀럽이자 존경하는 우리 안진걸 소장님 그리고 우리 임세윤 소장님과 함께 방송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그리고 저를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지금도 응원해 주시는 저희 지지자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칠 때 있어요. 많죠? 많은데 저희가 목표가 같잖아요. 윤석열 퇴진 그리고 살짝 24년에 강민호 여의도로 그런 큰 뜻과 작은 뜻을 함께하고 저를 지지해 주시는 우리 동지들이 계셔가지고 항상 즐겁습니다. 그 원천이 우리 동지들이니까요. 우리 동지들도 마음 상하지 말고 몸 튼튼히 우리 민주당 지켜봐 주시고 강민경도 지켜봐 주십시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세요. 우리 안진걸 TV에서 달개비님이 무슨 대통령이라 그러냐고. 그냥 또라이라 아세요. 대통령이라는 표현 안 써도 돼요. 왜냐면 윤석열이 그냥 해도 돼. 그건 지역에서는 좀 비하니까. 지역에서는 아 그렇죠. 저희가 이제 저희는 현수막도요 김건이라고 쓰면 바로 난리 납니다. 아. 그래서 꼭 김건희 여사라고 씁니다. 김건희 여사 특검이라고 꼭 그러니까 써서 공식 언은 그렇게 하시되 그러니까 그게 습관이 되면 유튜브에서는. 직책을 생략해도 실례는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치인은 대면사로 불려집니다. 예, 그렇습니다. 야 윤석열 오지마. 오지 말라고. 윤돌이. 지금 이제 아니 200명 넘게 들어오셨는데 임세윤 소장님에 대한 응원이 있어서 소개합니다. 이제 임세윤 소장 마무리 발언 준비하신 완 교수님께서 임 소장님 남양주 종천 지역으로 오시면 100% 빌겠습니다. 아이고. 어떠세요? 아이고 연고 전혀 없지. 찔하시는 관악 동작으로 나간다는 그 동네로 나간다는 소문이 나 있던데. 아니 거기는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뭐 여기저기 사람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관악 동작 지역의 기존 정치인들이 엄청나게 긴장한다는 소문이. 긴장하시고 좀 잘하십시오. 퇴진 나오는 사람 보질 못했어. 윤석열 퇴진하기 지금 이 시대 정신인데 말이야. 쿨레디님께서 임세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성동환님께서 강윤경 이재명 대표님 도와주세요. 예, 열심히 도와주세요. 친이계, 봄 친이계 네. 이재명계잖아요. 제 마음속에 그런데 이제 거기서 모르시죠. 제가 친이계인지. 저는 마음은 친이계인데. 축복사님께서 창녕이는 성규홍님. 맞습니다. 성규 후보가 지금 선전하고 있대요. 그래서 양문석 박사님 오늘 빡친 당도 못 오시고 제가 대신 가기로 한 거거든요. 어제 양문석 박사님 안녕TV 인사이트 공동방송 꼭 봐보십시오. 굉장히 재밌습니다. 임세윤 소장님 칭찬도 많이 하셨어요. 자, 임세윤 소장님 이제 마무리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네, 뭘 마무리를 맨날 길게. 아니, 마무리를 길게 해. 본인이니까 이제 본인이 마무리해야 돼. 저는 이제 지금도 말 안 할 거예요. 저는 말 안 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하면 되지. 네, 10시에 스피스 빡친당에서 만날 거예요. 네, 뭐 지금 식사 시간이 이제 다가오는데요. 우리가 또 잘 먹고 잘 살아야 또 윤석열 퇴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그래서 저도 다음 주부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 쓴 것 같이 의지를 딱 갖고 공부도 열심히, 뇌도 채우고 몸도 챙기고 하는 그 주를 보내려고 합니다. 네, 화이팅! 아니 이건 하나 소개하겠다. 아, PDK님이 실수인 척 김건희 여신이라고 쓰세요. 아~
아, 저만 한 번. 실수, 실수. 저만 한 번 빼고. 그리고 화제돼가지고 더. 좋네. 굿 아이디어. 강윤경으로 소문나지 않을까요? 굿 아이디어. 예. 김건희 역시 좋다. 임세은 소장. 임세은 소장님의 금요 디너 3회니까 임세은 소장님 마무리해야 되는데 워낙 바쁘세요. 그래서 제가 두 분 오늘 보조한 역할에서 마무리. 임세은 소장님 좀 이따 10시에 빡진당 스픽스에서 봐주시고요. 토요일날 5시에 왁자지껄에도 나오십니다. 변희 대표님은 그 오늘 아주 재밌게 진행하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봐주시고. 임세은 식당TV, 강경TV, 인사이트TV. 정말 이번 주말까지 해서 이 TV들이 다 몇천 명, 몇백 명 늘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자, 오늘 방송 이렇게 마무리하고 우리 텅디 PD님 수고하셨고 청중으로 박예선 아나운서님 좀 이따 8시 허니라이브, 서울에서 허니라이브 서울에서 초대하신대요, 강릉 변호사님. 아, 예. 예, 톡톡이나 허니라이브. 오늘 이렇게 서로 인인합니다. 자, 여러분. 자, 안녕 TV, 임세은 식당 TV, 강릉 TV, 인사 TV 공동방송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 음악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강릉 PD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으셨습니다.